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실한 토마토교 여러분, 우린 이 나라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소수 종교인이란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오인받고 잡혀가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올쏘! 올쏘!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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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난 무신론자다. 종교가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그니까 이번엔 제가 직접 이 사원에 잠입해 들어가서 테러를 벌일 것 같은 위험인물들을 찾아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렇지. 뭐 이 종교 자체가 나쁘단 건 아니야. 그런데 꼭 한두 명씩 물을 흐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놈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우린 두고 볼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중요한 미션이면 그냥 특수요원들 중에서 선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총도 한번 잡아본 적 없는데. 이번 미션은 총을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기를 잘해야지, 연기를. 무엇보다 자네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나. 잘해줄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바로 교육 들어가지. 교육이요? 자,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토마토를 믿네. 아주 신선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게 기본 교리지. 기도는 하루에 다섯 번. 토마토의 상징인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 엎드려서 기도를 드린다네. 그렇게 난 완벽한 스파이 역할을 해내기 위해 토마토교 창시자의 생일부터 역사,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을 배워나갔고, 그 결과 지금 성공적으로 토마토교의 일원이 되었다. 형제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토마토 신의 은총이 가득하게. 철수 형제님, 이분이 철수 형제님을 꼭 뵙고 싶으시다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님. 오늘 설교에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형제님은 어떤 일로 저를 보고 싶으신 건지. 아, 그게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철수 형제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죠? 국장님, 토마토교 사원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위험인물들에 대한 신상과 사건 예상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역시 김철수야.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뢰를 얻는 존재가 됐다니. 자, 요원들은 들어라. 정보원 김철수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히 처리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종교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되며 토마토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국가안보 역시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님, 토마토교 사원의 지도자가 직접 연락 왔습니다. 어? 지도자가 직접? 네, 국장입니다. 토마토교 사원 성직자 유기농입니다. 원래 이런 연락 잘 안 드리는데. 네? 당장이라도 테러를 벌일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이 있다고요? 아니, 우리 정보원이 미처 발견 못한 그런 사람이 있던 건가? 요원들은 지금 당장 토마토 사원으로 출동한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원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테러를 벌일 것 같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어? 국장님? 국장님이 왜 여길? 2011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벌인 9.11 테러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 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비밀리에 감시하며 테러를 벌일 수 있는 극단주의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의 한 사원은 극단주의자인 척하며 다른 위험인물들을 찾아내기 위해 잠입해 있던 FBI의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사원 내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했던 그의 행동들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오히려 사원에 있던 다른 건전한 이슬람 신자들이 그를 FBI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연기를 얼마나 잘했길래 평생을 이슬람으로 살아온 신도들마저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지금까지 스파이가 된 연기자였습니다.